날씨가 어땠어? 따뜻했어요. 저녁에 약간 바깥에서 공원 씬을 하나 찍고 왔더니 감기가 올라오고 온몸이 으슬거렸어. 으슬으슬해요. 목 감기 걸려서 병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샴푸죠. 네. 트리트먼트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샴푸가 똑 떨어졌어요. 저런.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런 빛과 함께 합니다. 요 빛, 여러분에게 가는 빛은 요거보다 작은 겁니다. 요 옆에 지금 그림 떠 있지요. 빛, 요 빛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요 빛이 가는 겁니다. 요쪽에. 네. 너무나 빛, 아, 살수 없냐. 빛이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을 계속 올려주셔가지고, 아, 이번에 한번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여기는 황금 빛입니다. 여러분. 도금했다고 도금했다고 하죠. 도금했다고 그럽니까? 하죠. 근데,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빛는 거보다는요. 굉장히 찹니다. 네. 오, 춥습니다. 박경미 원장님, 그풍 예방하는 때 보면은 여기에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아서 그 이렇게 두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빛 같은 걸로 이렇게 온도를 내려주고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치는 거 되게 좋다고. 볼륨이 살아요. 볼륨이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바람 맞아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럴 때 이걸로 한번 쓱쓱 빗어주면은 이거 완전 다 살아나. 오늘 제가 일부러 드라이를 안 하고 그냥 와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소문 듣고 오셨어요? 김계숙님 소문 듣고 샴푸 많이 많이 아니, 기다렸어요. 다음 주 화요일 12시까지, 점심시간 12시까지. 그 이후에는 택배가 안 그렇죠. 되잖아요. 택배 예, 접수가 안 화요일, 된다고 예. 합니다. 또 며칠 동안 여러분 그냥 택배도 안 받고 심심하게 지내셔야 되는 그런 구정이 네. 다가왔습니다. 빗을 써보신 분들 오늘 한번 댓글, 또 샴푸 써보신 분들 댓글 써주시면 오늘 이벤트 행사합니다. 150ml가 갑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으니까 저희가 또 선물 또 쏴야죠. 앵간폭포님은 황금빛 잘 쓰고 있어요. 아, 황금빛 이거, 가방에도 아, 넣으러 저는 다닙니다. 사실 이거를 샀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그만 거를 구입을 안 했거든요. 아, 외출할 때꼭 조그만 게 이제 필요한 거야. 여자들은 이렇게 부하게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면은 이게 다 가라앉는 거야. 그러면 이걸로 가서 한 번만 그냥 쫙쫙 빗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부해지는데. 아, 내가 이번에는 진짜 이거를 하나 내가 또 얻어야 될것 같아. 이게 특허예요, 이 회사가. 이 도금 특허를 받았고, 이렇게 차가운 느낌은, 이거 왜 이렇게 차갑지? 진짜 신기해요, 여기 너무. 너무 신기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차지 싶어. 건강한 선님, 안녕하세요. 빛이 욕심나서 참 사러 온 1인입니다. 아니, 이거 37,000원짜리예요, 진짜. 받으실 만합니다. 시원해요. 지연, 지연, 저는 지금 지연, 머리가 이거. 개털이에요. 얼마나 네. 부해지잖아 이렇게 확실하게 머리가 얼마나 좋아 이게 옛날에 우리 그 류시온 머리다. 빛이 너무 좋아서 또 사러 왔어요. 써본 사람만 아는 빛입니다. 정전기 없어서 좋아요. 머리 이식한 곳이 늘 간질간질했는데 샴푸 쓰고 많이 좋아져서 감사해요. 아 머리 이식하셨어요? 그렇구나. 아니, 요새 이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그렇죠. 요즘은 이게 지금 탈모가 1,500만 명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탈모가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어린아이들한테만 있으면 큰일 나죠. 노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탈모가 왔어요. 근데 이 샴푸의 비밀, 이 샴푸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 두피가 너무나 이 구멍이 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샴푸를 쓰시면 바로 자궁까지 내려가요. 암 예방 협회장이면서 발암물질을 40년간 연구하시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책에서는 발암물질의 주요 원인은 75%가 화장품 혹은 욕실 용품이라고 말하고 있고, 국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겨드랑이 쪽에서 검출됐는데, 얼굴로 흡수된 파라벤이 겨드랑이 림프절로 모였다고 추정했습니다. 해외의 연구진들이 암 환자 200여 명을 조사했더니 99%에서 파라벤이 검출됐던 겁니다. 최경수님, 많이 아파서 머리가 너무 빠져 대머리 되는 줄 알았는데 샴푸 덕분에 지금 거의 다 낫네요. 아,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저번에 아프시다 그런 건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은 건강이 어떠신가 모르겠네. 아, 난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좋은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드리려고 지금 막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샴푸 4개를 사시면 소형 황금빛 1개를 증정합니다. 그래서 1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트리트먼트는 3개. 3개. 소형 빛 1개 증정합니다. 그것도 11만
6,700원. 오늘 미장원 원장이 컷하면서 머리 숱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원장님에게 홍보했더니 샴푸 사달라고 해서 제 것을 선물 드리고 야매주부 사이트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뷰플러님, 머리 숱이 많아 보여요. 윤기가 자르르. 샴푸와 빗, 찰떡 고맙습니다. 주리킴님, 며칠 전에 샴푸 방송 기다리다가 샴푸 두 개 트리트먼트 샀어요. 샴푸가 오개였었는데 다시 사게 되네요. 제가 트리트먼트 좋은 걸 샀다가 500원 샴푸 중에서 트리트먼트도 질러버렸는데 진짜 좋아요. 괜찮아요. 일단 성분이 좋구나 싶어요. 부드럽고 화학적 느낌이 적고 머리결 부드럽고 정돈되고 잘 샀다 싶어요. 황금빛 너무 써보고 싶네요. 네. 하나 즐기시죠. 추가로 즐기십시오. 요거는 이 큰 거는 따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김한숙님, 야매 샴푸 STR18K 황금 헤어브러쉬 여태껏 사용해본 것 중에서 최고 중 최고입니다. 야매주부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여연혜님, 울 신랑 지루성 눕혀서 비듬과 뼈다락질로 힘들었는데 샴푸 두 통 사용부터 다 나왔어요. 머리도 매일 안 감아도 될 정도로 뽀송해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빗도 구매해서 정수리에 지금도 빗고 있으면서 좋다고 하네요. 네,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은경 대박님, 저는 원형 탈모가 있었는데 샴푸 꾸준히 쓰고 없어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숱이 많아졌다 소리 듣고 있어요. 저는 야매주부 샴푸 홍보대사가 됐어요. 최경수님께서도 섞어 살 수는 없나요 하셨는데 샴푸 두 개 트리트먼트 두 개 네, 세트로 급조해서 구매 메모에다가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금은요, 여러분들 그 젖은 머리는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젖은 머리는 우리가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기 때문에 그 화학성분 때문에 이 금도금이 금세 벗겨질 수 있대요. 그래서 꼭 마른 머리를 해주시고 주로 이렇게 두드리는 데에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머리 열을 내리시는데 사용하면은 머리가 훨씬 덜 빠진다고 두피에 좋다고 합니다. 빗을 그렇게 세트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 그 세트 구매하면 진짜 나 이건 강추야. 이 빗은 평생 쓸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두피가 아프지는 않냐고요? 아, 이 빗이요? 빗이요? 아니요. 안 아픕니다. 전혀 안 아픕니다. 저도 빗을 되게 까다롭게 고르는 편인데 그 가끔 가다가 왜 끝에 동그랗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빗이 이렇게 뾰족한 애들. 동글동글한 그거라면 전 두피가 다 망가져가지고 전 무조건 동글동글한 게 있는 것만 네, 합니다. 빗 안쪽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일까 모르겠어요. 보통 샴푸들은 그 다음날도 꼭 머리를 감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기름져서 오비건 샴푸 쓰고는 다음날 머리 감기가 좀 아까운 거야. 제가 아, 이거는 오 감독님이 보통 하는 얘기인데 이걸 내가 풀어야 되다니. 제가 이제 좀 아팠었을 때 한 이틀을 머리를 안 감았어요. 이제 샤워하기도 막 그렇고 해가지고 평소 같았으면은 분명 난리가 났을 거예요. 워낙에 지성머리다 보니까. 근데 한 이틀 됐는데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3일차 될 때 이제 씻었어. 그러니까 상쾌해. 아,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좀 귀찮아가지고 하루 안 씻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옆에서 보고 있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그 티 안 난다고 좀 안 씻지 말고 하루 지났는데 좀 씻지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거는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저거는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지성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비타민C님께서 제가 아는 지인분이 머리가 너무 없으셔서 제가 오비건 샴푸 선물하니 쓰시고 가발도 벗으셔서 좋아하셔서 다른 분들께도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덜 빠지게 해내는데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 머리가 안 빠질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덜 빠지게 하는데. 유재수님, 조카가 두피에 피부병처럼 올라왔는데 샴푸 쓰면서 많이 좋아졌나 봐요. 조카가 주문해달라고 해서 지금 4개 주문했네요. 우리 딸도 감을 때는 뻣뻣한데 감고 나서 머리 말리면 머리가 부드럽다고 좋아해요. 며칠 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오랜 시간 트리트먼트를 탁 두고 있었더니 아주 머리카락이 살찐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영양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네. 네. 보라님, 피레 크림, 패치, 치약, 청결제 모두 만족해서 야매 샴푸도 써보고 싶었는데 방송 기다렸어요. 빗도 너무 좋은데 휴대용 빗도 욕심나는데 받고 싶네요. 황인민님, 안녕하세요. 황금빛 대소 세트 구성만 클리너를 주나요? 황금빛 대자 그리고 대자 소자 세트 구성 이렇게 클리너가 나갑니다. 소자 구성에는 없다고 해요. 트리트먼트 같이 쓰면 당근 좋지요. 왜냐하면 샴푸는 깨끗하게 하는 세제입니다. 근데 트리트먼트는 머리에 영양을 주는 역할을 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두피에는 트리트먼트 꼭 같이 써주세요. 발효액을 갖다 82%를 넣고요. 정제수 넣지 않았어요. 그 샴푸에는 52%의 정제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는 82%의 이 발효액이 진짜 우리의 그 머리카락을 너무 좋게 해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깨끗하게만 하시고 윤기나게 하시는 거는
세제로 충분하고요. 제 머리가 연예인 머리가 됐어요. 부시시하게 와가지고. 부시시하게 왔다가 네. 지약 이렇게 네. 이게 보이시죠? 제 머리 이게 지금 워낙에 머리가 지금, 걸리지를 않네요. 저는 비싸서 못 사가지고 써보질 않는데 머리가 걸리지를 않아요. 도금 피는요. 끝부분에 동그랗게 돼 있는데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고 시원한 쿨링감으로 더 넓게 전달되도록 이것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구멍이 한 개 있어요. 여기 구멍이. 그게 비 빠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람 빠지게 이렇게 누르면 바람 빠지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비 빠진 거 아니니까 네. 전화하지 마세요. 하나 빠져서 왔어요.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안 하죠. 공기 숨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두피도 건강하게 하고 순환도 개선되고 이것이 마사지 효과도 있습니다.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해서 56,000원짜리고 저 조금만 빚은 37,000원짜리입니다. 37,000원짜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물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맞느냐 뭐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이런 것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일 수도 있는 삶의 질을 우리가 일부러 떨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젊게 사는 방법은 머리카락 수가 많아야 되는 것도 한몫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샴푸를 만들었지만 책 많이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천천히 늙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독립군님 오셨네요. 네, 좋아요 누르고 출동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도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를 좀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애프터눈티님 두 번째 주문입니다. 성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아, 독립군님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한참 있다가 감아보세요. 그거 영양 덩어리예요. 파마는 적어도 한 4, 5개월에 한 번 정도 하시고 염색은 뭐 매번 올라오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주기를 길게 하셔야 돼요. 정말 머리카락 다 빠집니다. 망가집니다. 저도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머리에 이렇게 한 5cm 이상 생머리거든요. 그냥 제가 구리푸 말고 이런 빗을 쓱쓱 빗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부하게 하고 다니니까 펌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야매주부 샴푸 트리트먼트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지 다른 거를 쓸 수가 없네요. 사실 가격은 좀 있지만 머리 빠지는 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서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좋은 상품 계속 내주세요. 우리 샴푸는 2부 비건 받았습니다. 이거 동물 실험 안 했고요. 동물 재료 안 들어갔습니다. 미국 FDA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더마테스트 네. 엑설런트 받았어요. 민감한 피부에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인증을 받았습니다. 샴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받은 샴푸는 없습니다. 거의. 이혜정님 이번 명절에 애들 오면 뒤져서 가져갈 것 같아서 샴푸 구매했어요. 빛도 그린으로 주문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거는 다 좋은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세요. 최경수님 두피에는 안 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우리 트리트먼트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닿아도 네. 괜찮게 82%가 발효수고 문제 없습니다. 네. 유혜수님께서는 딸아이는 머리맡이 불끈불끈하면서 가렵다가 각질처럼 일어나는데 샴푸 써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 뒤에 가서 허연 거 떨어지는 맞아요. 분들 꼭 쓰세요. 네. 당첨자들은 저희가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아요. 남상신님, 최경숙님, 안영숙님, 뷰플라님, 초록모란 앵무님, 임미숙님, 김미희님, 비타민C님, 은경대박님, 여련희님, 김주리님, 환숙희님, 국화님, 홀로걸어서 건강한 삶, 이혜정님, 육진주님, 루피님, 유혜수님.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문자 넣어주시고요. 010-2681-561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